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올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둘 다 전남대학교 교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다. 진짜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과를 부르고 뭐 행사를 시작하거나 초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도 한 번씩 가르치기 해주고 시험 하니까 보고. 네, 수행평가로 그렇죠. 수행평가 시험 보고 근데 대학교는 단과대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과별로 이루어지니까 교과를 부를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대학교는 교과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초등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분명히 우리가 교과 이렇게 잘 외우고 잘 부르고 다녔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배우는 일도 없고 교수님들이 우리 검사할 일도 없고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작년에 전남대학교 용봉관 알죠? 용봉관 2층에 가면 전남대학교 역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전남대학교 상징에 대해서 있는데 교과를 비롯해서 우리 전남대학교에 이제 캐릭터 있고 교시, 혹시 두 분 교시 알아요? 강의실에 커튼에 보면 진리 진리로 세상을 바꾼다? 진리 창조 공사 교목 뭘까요? 느티나무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이렇게 상징들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교과라고 하는 이런 공식 노래는 공식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런 상징물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그 교내 캐릭터를 이용해서 막 굿즈로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창출해서 알려지고 이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띄우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걸로 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노트북 스티커 만들고 파일 만들고 다이어리 만들고 근데 전남대학교는 대학교 굿즈가 많이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상용화된 굿즈라고 해봤자 그거밖에 없잖아. 머그잔 이런 거를 그리고 대학교 홍보대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렇죠. 홍보팀. 전남대학교 홍보대사는 뭘 하고 있는가.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상징일 뿐이잖아요. 저에게 다가오는 게 딱히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다리가 만들어져서 아 교시가 있고 교목이 있구나 라고 한 거지 평소에는 정말 잘 몰랐어요. 오늘 주요의 주제는 이제 전남대학교 교과였는데 교과를 작곡한 사람은 현재명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은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그때 있었던 이제 사람 친일파들이 대거 죽거나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인물들의 남긴 그런 잔재만이라도 처분해야 하지 않은가? 친일파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한테 연좌제로가 처벌을 하거나 이거는 옳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역사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현재명이 일단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친일 문예단체 조선문예회나 뭐 내선일체 사상을 주장했던 대동민우회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친일을 자행했던 사회단체나 신문사 그런 주간의 대회에서 직접 친일하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전남대학교 교과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애국가 작곡한 사람이 누구죠? 안익태. 네, 안익태라는 사람인데 이 안익태도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교과를 교체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어떤 역사 동아리 친구들이 상대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놓고 친일 교과를 바꾸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했듯이 교과를 만연하게 많이 사용한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국가처럼 자주 쓰이지도 않고 제가 여태 교내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교과 부르는 경우도 못 봤는데 그거를 굳이 친일파가 작사 작곡했다고 해서 바꿔야 하나 교내에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 반대 의견. 네네. 이게 전남대 교과가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쓰일 수도 있죠. 언젠가는 아 전남대가 금방 이렇게 망하는 대학교도 아니고 앞으로 한 100년, 200년 더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언젠가 한 번쯤은 교과가 아 우리는 원래 이런 친일파가 만들었던 교과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이것이 이제 주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또 괜찮은 시나리오가 큰 그림 그리겠다.
사실 이거를 조금 큰 틀로 바꾸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일 잔재 청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일제 것이 남아있으면 우리만의 정체성에는 혼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개인들이 알고 좀 자제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막 다 갈아치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과가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 이거를 알고 부르는 거가 중요하지 뭐 친일파가 불렀다 해서 다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손수건 매달고 바꿔라 바꿔라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한 일이고 저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건물 뭐 교가 이런 거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범죄자가 부른 노래 뭐 그린 그림을 역시 소비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사실 저는 들리거든요. 이 친일파가 만든 잔재도 그러면 그렇게 소비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래가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랑 몰랐을 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랑 집단의 문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 청산은 미래 발전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에 소속되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소속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독립국가, 자주독립 이렇게 독립 이렇게 외치면서 문화 부분에서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애국가랑도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두 분은 우리 전남대학교 교가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일단 이렇게 보통 이렇게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의 배경을 알고 바꾸는 건데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이게 과연 사람들의 그 성원을 입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초치는 것 같으니까 꼰다면 그 바꾸는 그 중심에 우리 광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작은 욕심을 내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소연이가 말했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결과로 내 보일 수 있겠죠. 몇 달 전에는 광주 1고 제1고등학교 그 학생 독립운동 했었던 그 학교 교과가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광덕 중고등학교 교과가 또 바뀌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바꾸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뭐 친일 잔재 청산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 좀 관심 갖고 계속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생기니까 향후 100년에는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